72mm 네,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예은쌤께서 지금 32mm로 아이롱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돌돌돌돌 마시면 네, 굵은 웨이브가 형성이 되겠죠. 자, 네, 이쪽은 좌측하고 우측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들 고객님이 머만들이 찾아오시면 소리쌤하고 예영쌤께서 32mm로 드라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롱머리 아가씨들 왔을 때 저희들 커트하고 나서 또 이렇게 극대화 시켜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커트도 더 예뻐 보이고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라고 32mm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좌측과 우측의 그 방향이 살짝 틀려요.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죠? 지금 좌측 파트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지금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마시면 와인딩 하시면 돼요. 이쪽은 또 우측 파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32mm로 이렇게 드라이로 하시면 예쁘게 잘 나와요. 크게 뜸 안 들여도 매직이나 우리가 롤브러쉬로 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뜸 들이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방향이 살짝 틀리거든요. 그것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이고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방향이 틀리죠?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를 웨이브를 굵은 웨이브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예은생이 예전보다 손놀림이 많이 좋아졌죠? 네. 원장님들도 해보시면 크게 어떤 테크닉이 필요치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방향성만 잡아주셔서 그대로 돌리시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또 됐습니다. 방향성 잡아주시고 돌리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피카는 봄도 길고 네, 지금 32mm로 예, 그냥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예, 웨이브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자, 또 우리 탑 부분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좌측도 똑같아요. 자. 좌측 방향성 잡아주시고, 네. 네. 편하게, 네. 빼주면서, 네. 예쁘죠? 자, 32mm. 드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32mm 와인딩 네, 드라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자, 방향성만 잡아주시고 네, 그냥 돌돌돌돌 마르신 다음에 와인딩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또 한 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네. 잡으실까요? 그냥 쉽죠? 너무 쉽게 하지 않나요? 네. 그냥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자, 보시면, 자, 9분. 9분 조금 3초 정도에서, 그러니까 10분도 안 걸려요. 지금 여기서 해서, 토탈해서 저희가 그냥, 네. 금방 와인딩이 지금 9분대에서 죽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이렇게 흐트러 놓으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컬이 생기죠. 선호하는 네, 아버지들이 선호하는 네, 예쁜 컬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